저희 끝이에요? 아침에는 간단하게 먹습니다. 아니, 근데 저기 되게 건강하다. 더덕이 약간 좀 포만감이 들 것 같긴 한데. 완전 더덕. 포만감 있어요. 포만감 없어. 네. 어우. 다 안 갈렸어. 물이 진짜 못해요. 아, 진짜요? 배달을 자주 하면. 아, 그래요? 칼질도, 가위질도 못해요. 가위질도요? 저 그래서 요리할 땐 빠져있어요. 근데 손을 잘 못 써요. 야! 자, 이제 요리를 해봐야 되는데. 자, 이제 요리를 해봐야 되는데. 아니, 하도 이제 주변에서 망손이라고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조금 그러셨나 봐요. 그래서 네, 음식도 좀 해보는 버릇을 좀 들리죠. 진짜 이거라 다니 이걸. 오빠, 감자. 일단 냉장고에 재료는 있어요. 네, 재료가 요리하는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재료는 있어요. 감자 생기네. 가위질도 못해요. 가위질도 못해요. 근데 한 번에 못하지. 이게 왜 안 되지? 가위도 안 들어. 칼질 가겠죠, 칼질. 아, 칼질도. 아, 저 대리석 도마에다가 저 칼질을. 아, 저 소리가 도마에서 나는 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. 그렇죠. 제가 건강하게 잘 그냥 잘랐으면 좋겠어요. 소름 끼치는 소리. 이렇게 안 봤는데 마음이 아주 너무 막 기도하면서 거의 뭐 승부차기예요 지금 계속. 승부차기. 아 이런 음악 깔지 마요. 아무것도 안 했는데. 저거 아니야 이거. 자, 이거 대장금 음악이잖아요. 껍데기만 까고 있는데 왜 대장금 음악이 나와. 자 이제 육수 내야죠. 아이고 왜 저게 안 켜지나? 가스 안 켜지나? 아니 가스 재밌다. 진짜 오랫동안 안 쓴 거다 이거. 자 레시피를 볼까? 먹어볼까요? 된장을 안 푸시네? 저 레시피에는 된장을 나중에 풀라고 했어요. 아, 진짜요? 네. 된장을 곱게 풀어주세요. 그렇지. 나도 엄마 근데 저는 폭 끓이면요, 팔팔 끓으면 그렇게 야채를 투하해줘요. 너무 소름 돋는데? 아직 된장을 안 풀었잖아요. 그러니까. 특이하네. 진짜 특이한데. 마지막에 넣으시네. 맛있게 생겼는데? 나쁘지 않아. 나쁘지 않아? 대박. 대박이라고? 대박은 그냥 하신 얘기 아니에요? 아니에요. 진짜요? 왜냐면 약간 대박은 느낌이 그치. 아씨 망했는데. 대박. 약간 좀 기계적이었거든요? 조금 짰어요. 된장을 두 스푼을 넣어가지고. 아 이거 많이 넣으셨네. 네. 그래서 조금 짰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요. 네. 아, 햄! 저스 햄은 무조건 먹어요. 무조건 먹어야죠. 무조건이죠. 야, 근데 지금 해도 되게 짜 보인다. 그죠? 야, 저거는 된장 짜글이에요. 된장 짜글이. 어, 후회도 하셨네요.
어? 어? 아. 이게 지금 계란 후라이도 한 번도 안 해보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, 설마 아니죠? 에이 설마. 에이 정말. 계란 후라이를 안 해봤다고? 계란 진짜 안 해봤어 계란 후라이를? 그쵸. 어, 요리에 왜요? 대해서. 아니, 그러니까 음식을 안 하니까 계란 후라이도 솔직히 안 해먹고. 할 일이 없어. 할 일이 없어. 사실. 가만 있어봐요. 그러면 계란 후라이, 계란을 먼저 까고 마지막에 소금을 넣게 해요? 아니면 소금으로 후라이팬에 이렇게 적셔주고 계란을 까게 해요? 아, 이거 되게 계란 어려운데. 후라이를 하고 그 다음에 소금을. 에이. 가보는. 에이. 가보는. 그렇다고? 열 전도율이 떨어져가지고 소금을 먼저. 그 얘 그 대화구이 있잖아 소금 먼저 뿌리잖아요. 그렇지. 그런 느낌이에요. 미세를 깔아놓고 이제 그 프라이팬이 안 보일 정도로 하얗게 깐 다음에 그 위에 계란을 올려야 돼요. 하얗게 깐 다음에 그 위에 계란을 올려야 돼요. 거짓말이죠? 네. 엉망진창. 괜찮아. 이 정도는 뭐. 물티슈? 물티슈? 주방용. 키친타월. 이거는 진짜 우리가 물리는 거 아니야? 이건 아니다, 진짜. 이건 진짜. 이것도 안 된다, 이거. 아 그래도 뭐 맛은 잘 차렸어요. 아이고야, 어이구야, 내가 밥을 하다니 진짜. 어 사진으로 찍어놔야겠어. 이거는 찍어야지. 찍어야지 남겨야 돼 이런 거. 샵 된장 짜글이라고 했어요? 된장 짜글이. 진짜 알겠지? 통이 나오지.